러브스토리 보배편 들어갑니다. 남편 첫인상이 어땠는지. 이거는 그 과 저기 선배였다고 그랬죠? 네. 신방과.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 본 게 저 21살 때 2학기 였고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신방과가 아니었어요. 건축공학부로 입학을 했거든요. 진짜요? 공대생이요? 네, 공대생이고. 아, 진짜? 유일한 여자. 유일한 여자로 있었고. 왜 건축을 선택했어요? 원래 건축이 하고 싶었어요. 인테리어 설계. 그럼 이과였군요. 이과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 수업 듣다 보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좀 방황을 하다가 2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가자. 그래서 갔더니 너무 재밌고 신방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전공 수업 5개를 신청을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공 수업 5개에 저희 남편도 똑같이 신청을 했던 거예요. 5개 다? 다섯 개 다. 와. 그래서 저는 탁과생이고 저희 신랑은 복학생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우연치 않게 똑같이 된 거예요? 네, 우연치 않게. 그래서 매번 수업 때마다 만났겠네. 네. 와. 팀플을 같이 했죠.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첫인상이 어땠나요? 첫인상은 솔직하게 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괜찮다? 아니면 아니 그냥 되게 순하게 생겼다? 순하게 생겼다. 왜냐면 거기 그 무리 오빠들 중에 정말 잘생긴 오빠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지금 남편분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생긴 오빠만 본다고 그 사람은 사실 기억이 안 나지. 그렇지. 날 수가 없지. 비교적. 비교적이 아니지. 그쪽만 보고 있는데 다른 게 느낌이 나나. 아예 기억이 그냥 안 사람이지 그냥 사람. 그냥 사람. 그냥 사람. 철수. 아 그러면은 지금 남편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아 콩닥 이런 게 아니었구나. 전혀. 그냥 복학생 냄새나는 오빠. 냄새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 복학생? 네, 보기만 해도 냄새나는. 복학생 좋아한다니까 나는. 맞아. 많이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전혀 없었고 그때는 남편이 이제 뭐 영화를 보러 가자.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먼저 좀 이렇게 관심을 보였군요. 남편이 되게 관심이 있었네. 관심 있었대요?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치어머니한테 인사를 갔을 때 네가 그 보배구나. 어렸을 때 얘기 많이 들었다. 우리 아들 네가 깠구나. 남편 말고 그다음에 그 잘생긴 오빠는 뭐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본인이 관심 가던 이성은 없었나요?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은 같은 학번 여자랑 사귀었고 저는 건축학과 오빠랑 사귀었죠. 맞아. 이랬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그 과정을 보면 그게 잘 안 이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게. 아니야, 사실 그 대학교 보면 약간 정글 같아. 그치. 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고. 돌려서 다 사귀고. 다 이렇게. 이렇게 뭐를 돌리긴 뭘 돌려요. 알면서도 사귀고, 뺏고. 핸들인가요? 예. 뺏고, 뺏기고. 그런 게 은근히 있어. 근데 이게. 아니, 전 안 그랬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있진 않지만. 왜냐면 이쪽은 누나는 먹이 사슬 정점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하고 딴 사람이 저기 했으면 했지.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애라고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누나 밑에 다 설국열차 꼬리칸이야. 그만 제일 앞에서 스테이크 썰고 있는 거지. 밑에는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 넣고 있는데. 완전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근데 되게.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 보면 아예 없는 일도 아니에요. 서로 뺏고 뺏기고 막 알고 있는데 진짜. 사귀고 야 너 걔 좋아하냐? 나도 걔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경 좀 버리고 막 그런 그래요? 거 아예 없진 않아요. 예, 없진 않아요. 어리잖아요. 네. 어리고 그러니까 어리니까 되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사귀는 경우도 좀 있죠. 난리죠 난리. 저희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그래놓고 그 후에 06학번 여자애 아프다고 죽사다지고 전반적으로 다정하네. 그래서 엄청 멀리. 그러니까 보미야 너한테만 다정한 거 아니야. 맞아. 사람 천성이구나. 친절한 스타일이야. 친절해도 전반적으로 다정하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학교 다녀도 저렇게 초친 여자들. 자기가 막 러브스토리 얘기하잖아. 그러면 꼭 저기서 초쳐가지고 한 명 질질 짜고 너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네. 아 공감의 아이콘이에요. 네.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부터 약간 괜찮네라고 생각한 순간이 기억이 나나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뭐 하니? 그때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었죠. 뭐, 별거 아닌 거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얘기하네요. 네, 네. 갑자기 아, 배변이 상황이요. 어.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아, 본인이? 뭐하냐 그래서 똥 싸 이랬더니 아 진짜 그렇게 아, 완전 그냥 아예 관심 없었네. 이랬더니 왜 전화했어? 오빠 결혼하려고 청첩장 주려고 전화했어?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었고 의정부로 발령을 받았대. 그래서 자기 주말에 너무 심심하다고 놀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나랑 왜 놀아? 언니 몰래 또 만나게? 나 또 욕먹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파혼. 언니.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 아. 그죠? 같이 사귄 02학번 그 언니랑 6년 정도를 만났는데 결혼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혼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 아 그래. 아, 파혼한 지 그 당시에는 똥 쌀 때 몰랐고. 똥 싸면서 전화를 들은 거지. 그때는 파혼한 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고. 똥 싸면서 파혼 소식 들은 거네. 그때 그 얘기한 거예요? 파혼했다고? 깜짝 놀랐겠네. 그래서 그랬고 되게 애매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의정부에 있으니까 계속 놀아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대학생 때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왔어. 어머. 바로 옆 아파트. 계획적인데. 계획적이었어요, 그러면? 네. 우리 엄마 부동산 아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알아봤었어. 우리 엄마가 집을 알아봤었어. 아니, 굉장히 기획적이고 아주 용의주도한 분이네. 이거. 일부러 너의 어머니가 하는 부동산에 가서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는...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 엄마를 처음 봤어. 그림을 크게 그리는 분이네. 팬더가. 팬더님이. 대단한 분이. 굉장히 대범하신 분이다. 그러네. 그러게. 무서우신 분이네. 팬더님이 보통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용의주도하니까 빤스를 몇 번 갈아입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네, 땀이 차지. 그리고 연애 때 나를 위해 이유까지 하더라. 그때. 그때는 치킨을 먹었어. 그때는 치킨을 먹었어. 그래.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빠가 퇴직하고 치킨집을 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요? 거기서 먹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족이랑 가까이 갔네. 그냥 간 거야. 이건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혼을 그냥 그래. 전제하고 갔어. 집에 들어간 거야. 그래 대리 사이로 간 거랑 먹어달라. 아니 물어봐봐 나중에 진짜 도대체 나랑 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고. 이렇게 막 헌신할 모든 것을 다 계획할 정도로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을걸요? 아니 아니야 진짜. 아, 그 얘기는 했어요 언니. 처음 만난 날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오빠 차에 탔는데 그때 되게 얘가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열심히 그리고 나서 이사를 들이댔어. 왔어. 들이댔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쁘다. 예쁘다. 그런 얘기 많이 했나요? 응. 뭐라고 얘기든 했나요? 그냥 뭐 항상 예쁘다 해줬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정하니까. 다정하니까. 지금도 애들한테 예쁘다 잘해요. 애기들? 아니 왜? 전반적으로 다정하다는 게 너무. 혹시 그 남편분이 그 봉숙 씨한테 예쁘다 자주 하나요? 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저도 데이트할 때는 처음에 만나면 이런 식이었죠.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나가면 오늘은 노란색 입었네 예쁘다. 다음날 청바지 입고 나가면 청바지를 입어도 예쁘네 예쁘다. 맨날 예뻤어. 아 근데 그게 잘 통하는군요. 근데 그건 좋죠. 여자는 예쁘다는 말 들으면 그걸 싫어할 여자는 그게 없죠. 되게 뻔한 멘트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기분은 좋다. 그렇지. 맞아. 자, 그럼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만난 다음에 헤어질 만한 어떤 뭐 좀 큰 싸움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결혼은 하기 전에는 뭐 전혀 없었고 그냥 무탈하게. 그러면 그냥 야 이러다가 그냥 이 남자랑 결혼하겠구나라고 생각했겠네요. 결혼할 때도 이사 때문에 또 결혼을 했네요. 발령을 또 받았어. 한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는 발령을 서울 강서구로. 강서. 그래서 강서. 출퇴근을 이제 차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힘들지. 그러면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근데 사귀는 사이인데 그냥 근데 그 정도로 떨어지면 뭔가 얘기를 좀 아쉽죠. 근데 이 집이 어떠니? 그래서 오빠가 알아서 해? 이랬는데 이사 올 때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 그래서 동거부터. 그래서 동거를 하는. 그럼 부모님도 허락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 상견례 하고 날짜를 급하게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간 거구나. 갑자기 진짜 계획하에 움직였네. 그래서 갑자기 서울에 살게 됐어요. 근데 동거가 결혼을 위한 동거였네. 그럼 그냥 사전 작업이었구나. 준비하는 과정. 사실혼. 집을 이제 상견례 하고 들어가면서 가구 같은 거 다 사고.
그럼 거기 그대로 신혼집으로 바뀌었나요? 응. 아, 그러면 그냥 신혼집을 구한 그래, 거네. 그게 한 신혼집 거지. 구한 거네. 되게 재밌다. 그러게. 되게 좀 특이하다. 재미없을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많이 특이해. 되게 특이해요. 일반적이지 않아. 그래, 그냥 뭔가 거지. 이렇게 슥 밀고 들어온 것 같아. 모든 과정. 슥 밀고 온 거 아니지. 내가 봤을 때 거의 탱크를 밀고 간 수준인데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큰 그림 그려놓고 그냥 너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한 거야. 손바닥 안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친해졌는데 아, 이 사람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이 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 폭발을 한 적이 없다니까? 막 보고 싶어서 미치겠구만. 막 잠도 안 오고 일해야 되는데 계속 옆집에 살고 막.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나가고. 이래서 떨어져 있던 시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를 되돌아보면 오빠랑 함께 하지 않은 순간이 거의 없잖아. 그치. 근데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 사람이랑 살아야겠다. 근데 항상 모든 사랑이 막 엄청 막 폭발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거는 없지. 없어. 맞아. 없어. 그게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 그리고 되레 너무 세게 불타면 나중에 그냥 재밖에 안 남아요. 네.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전반적으로 다정하고 약간 온돌 같으신 분이 아 온돌 네. 돌팬더 예. 네. 약간 그런 느낌. 자 보배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다. 사람이 사는 게 다 달라. 다 달라 진짜.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대단하다 남편분. 난 남편분 그냥 바스만 갈아입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 굉장히 저돌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래. 멋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어. 솔직히 멋있다. 의정부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집 구하고 어머님한테 이거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좀 맞아요. 약간 남자다움을 좀 느끼네요. 그리고 치킨 때리고.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네. 나는 못할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는. 그래서 같이 살게 됐나 봐.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자, 식장 탈출 넘버원에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비타민 D인데요. 저는 이거를 광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먹고 있었던 비타민. 아, 진짜요? 네. 비타민 D 중에서는 이게 그냥 홀로 압도적으로 원톱입니다. 유명한. 네, 다나음. 다나음. 어느 병원에 가도 비타민 D를 섭취할 때는 다나음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이거는 오늘 다 가져가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 이미 10년 이상 이게 일반적으로 비타민 C 하면 되게 유명한 데 하나 있죠. 그 옛날 나라 이름 나오는데 그 고려 모시기 고려단. 예, 그것처럼 D는 여기에요. C는 거기고 C가 거기에 유명한 것처럼. 근데 D는 여기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본 적 나오고. 있다. 예. 그 제가 여러 가지 뭐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 저는 되게 고함량의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햇빛 못 보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D 모자란 사람들 되게 많대요. 그리고 비타민 D가 그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우울증 생겨. 맞아요. 이것 때문에 꼭 먹으라는 얘기. 처방해 주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그 성인용 같은 경우에 그 이거 아이유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5천 아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고함량 제품군이 거의 없습니다 시중에. 근데 또 좋은 게 이거 그냥 씹어 드시면 돼요. 저 이거 이게 너무 좋다. 물 회사 아 저기 회사 오면은 제 자리에 올려놓거든요. 은근히 먹을 만해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맛있어. 맛있어. 오렌지 맛이야. 네. 맛있다. 먹을 만해. 네. 근데 워낙에 질 좋은 이 스위스 DSM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비타민 D를 쓰고 성분도 다 공개돼 있고 흡수율이 좋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비타민 D는 이거 무조건 이거 드시면 됩니다. 딴 게 필요 없어요. 두 개 먹으면 안 돼요? 두 개 먹으면 너무 많아. 네.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섭취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키즈 들고 있는데 애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애기들 잘 먹겠다. 네, 가져가서 그 둘이 형제한테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나음 비타민 D 관심 가져주시고 비타민 D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같이 외부에 나가서 햇빛을 쬐기 좀 어려운 그리고 코로나 블루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 제품이고 다나음을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